어느 전쟁이든 전쟁은 끝남으로 해서 삶의 양면성을 지니게 만듭니다.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과 전쟁의 공포가 풀어진 내심의 혼란.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양면성을 지닌 삶의 형태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이 살아있음을 외치고 다니던 전차는 우리들의 그런 욕망과 혼란을 싣고 부리곤 하면서 서울의 모습과 서울 사람의 모양을 변함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3년. 그 3년 사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굶고 있는 전략농가는 인구 100명에 5명꼴인 22만 가구 110만 명에 이르렀으며 경상북도에서만 이른바 배굶는 걸씨가동 1,000명이 학교를 퇴학했고 1955년 한 해 뇌염으로 760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고통이 계속되는 동안 서울에서는 댄스홀이 늘어나 급기야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받는다는 저 유명한 판결이 내려진 박인수 사건이 터졌고 나운몽 장로 문선명 목사 사건과 불교의 비구 대처 간의 싸움이 발생한 것도 휴전 후 3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궁핍과 퇴폐가 한통속이 돼 흘렀고 그런저런 마음을 꿰려는 종교계의 혼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늘 그 서울이었고 절망과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했던 서울은 전쟁 전 모습을 회복하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걸려야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사랑의 거리 사랑의 거리에는 희망이 섰네. 그때 해방 직후 작곡됐으나 뒤늦게 유행하던 현인이 부른 유행가 럭키 서울. 서울의 거리는 태양의 거리 해가 저무는 빌딩가에서 희망이 솟네. S.E.O.U.L. 럭키 서울이라는 노래가 그나마 허로움을 달래줄 뿐이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 그 휑한 광장에 지금은 없어진 반도 호텔과 또 뉴코리아 호텔이 그렇게 높아 보이던 시절. 전차값이 없어 청량리에서 광화문 걸어오는 것이 예사이던 시절. 지금 그 전차가 다니던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질주하고 높이를 뽐내던 태평로 의사당 시계탑이 수십 층 빌딩 숲에 가려져 난장이처럼 주저앉은 오늘. 서울의 거리는 청춘의 거리, 역마차 소리도 흥겨워라. S.E.O.U.L. 럭키 서울을 부르던 그때를 아십니까? 1953년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 때 도광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꽃 같은 주민등록증으로 모습이 한 가지이지만은 이른바 시민증, 대민증 하며 우스갯소리하던 그때 시민증, 도민증이나 도광증이 있어야만 한강을 건너 서울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들어와 봤자 네 기둥이 온전한 집은 거의 없었고 집터라도 남은 사람들은 거적이나 가마니를 깔아 움막을 지었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청계천가나 봉천동 산기슭에 판잣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첫 전차가 실로폰 소리 같은 혹은 시골학교 종소리 같은 벨소리를 울리며 떠나간 뒤로 지게진 아버지와 넝마 광주리를 맨 큰아이, 구두통을 든 작은아이는 전차싹 아끼느라 새벽을 걸어서 서울역과 남대문 시장 그리고 명동으로 향합니다. 구두 닦는 사람보다는 구두솔만 빌려 쓰는 사람이 더 많은 명동에서 작은아이는 구두통 대신 깡통 드는 날이 더 많았고 비난사리가 몸에 밴 깍정이들이 휴지 한 장 함부로 내버리지 않아 큰아이는 빈 광주리만 메고 다녔으며
아버지 역시 빈지게만 지고 짐지는 시간보다 긴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초조해하기 일쑤였습니다. 서울역 앞 남산기슭에는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막일꾼들의 보금자리가 있었는데 이름부터 애처로운 따라지촌이었습니다. 이 따라지촌 급식소에서 퉁퉁 부른 국수로 그것도 하루를 두 끼로 때우며 2원 50전 하던 전차싹도 없는 날이면은 이곳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결코 태양의 거리일 수 없던 그때. 철없던 작은 아이는 그 따라지촌의 구두통을 감추고 전차를 탑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전차 타고 구경하는 것이 좋아서 전차 싹도 없이 전차에 오릅니다. 그때는 내릴 때 전차표나 전차 싹을 낼 때여서 문간에 섰다가 앞뒤 전차문이 아니면 가운데 전차문이 열리면 전차 싹 내는 척 우물거리다가 잽싸게 달아나곤 해서 이른바 전차 세비 타는 것이 아이들 사이에 유행이었더랬습니다. 특히 전차 세비 타는 아이들이 많은 날은 세종로에서 국군의 날이니 광복절이니 해서 퍼레이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옆 무교로 입구에는 무슨 날이면 사열대가 꼭 섰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오스트리아 출신인데도 오스트레일리아로 잘못 알려져서 호주 부인이라고 불리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한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M1 총을 메고 태평로를 분열하는 국군이나 경찰을 사열하고 난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태평로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신탁통치 반대 시위를 비롯해 전쟁 후에는 쌀배급 달라며 시청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며 일자리와 살집을 달라고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는 시위 군중, 또 그 뒤에 한일회담 반대며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지금 올림픽 열리는 날짜를 얼마 남았다고 알리는 숫자가 박혀져 있는 시민회관 별관의 그 시계탑은 그런저런 우리 현대사를 말없이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높이 46.6m, 10층 건물 높인 이 시계탑은 당시 단일 건물로서는 가장 높았던 지금 롯데호텔 자리인 반도호텔보다 높아서 50년대 말 명동의 유네스코 회관이 들어설 때까지 서울의 마천루였습니다. 시계탑이 그 당시로는 서울의 맹물입니다. 제일 높은 데고 또 시가지를 바로 거기서 다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높은 장소입니다. 참 애환이 어린 장소죠. 그러니까 일부 그 회절한 소위 명사연한 사람들이 일본 학병이나 증병을 권유해서 일본놈이 된 것과 또 애국지사들이 거기를 폭파한 것과 또 일본놈들이 그 장소로 해야금 일본 황국신민화 하는데 그것이 황국신민화 전당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낭주에는 우리 국회가 되다니까 참 감회가 깊었죠. 당시 서울장 안의 명물로 의사당 시계탑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것이 지금 동아일보 옆 무교로 입구에 있던 중부소방서 망루였습니다. 높이가 34m의 이 망루에서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방 거칠 것이 없어서 동으로는 멀리 동대문까지, 서쪽으로는 무학재가 보였고 그 불 잘나던 남대문 시장을 겨울이면은 소방수가 늘상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불 끄는 일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오포, 그리고 6.25 후에는 정오 사이렌을 울려 시민들에게 12시 시각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밤 11시 반에는 통행금지 예비 사이렌,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은 통행금지 사이렌을 울려대기도 했습니다. 지난 80년대 초 통금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 이 사이렌이 울리면은 시간에 쫓겨 집으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의 허둥대는 모습과 방범대원들의 호각 소리로
지금처럼 겨울밤이면은 사람들 마음을 더욱 을지년스럽게 만들곤 했습니다. 우리들의 하루는 통행금지 시간 앞뒤를 포함해서 적어도 6시간이 삭감된 하루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시계를 안 가진 시민이 많았고 또 가정에도 시계 없는 집안이 많았고 지금같이 뭐 라디오가 있다면 시간이 라디오로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겠지만 정확하게 시계를 또 맞추는 무슨 라디오 보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도 정오에 한 번쯤은 불어줘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아마 그 정오 사이렌을 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막루에서 불을 발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으로 하면 참 그 미개하다고 그럴까. 이를 그 뭐라고 할까요? 한 가지를 얘기해서 그 정말 미개한 나라에서나 그런 방법이 있었을지 아마 지금쯤은 정말 요즘 말로 다 그 웃기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막루에서 불을 발견한다는 것은 연기나 불이 내부에서 불이 나서 완전히 타서 지붕이 뚫어져야 불꽃이 밤에는 보이고 이 망루도 태평로 사위가 높은 빌딩 숲에 가려지자 그나마 기능을 잃고 박제처럼 버려져 있다가 허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차는 주변의 변화에 아랑곳 없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깃줄에 가끔가다 불꽃도 일으키면서 쉼없이 다녔습니다. 전차 도로래가 전깃줄을 잘못 찾아들면은 도로래에 달린 밧줄을 당겨 제자리에 찾아넣느라 차장 아저씨는 늘 땀을 흘렸습니다. 또 청량리에서 영천, 도남동에서 마포, 효자동에서 원효로 혹은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두 줄 전찻길 위로 아이들은 긴 대못을 갖다 놓곤 했습니다. 장난감이 별로 없던 그때 그 긴 대못을 전차가 누르고 지나가면은 대못이 지남철로 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기그릇 깨진 사금파리를 전찻길에 놓고 전차가 으스러뜨리게 만들어서 그 가루를 연줄에 매겨 실톱을 만들려 하다가 전차 운전사에게 혼찌검도 나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길을 함부로 건너는 사람들로 해서 전차 운전사의 오른쪽 발 밑에 동그란 기적단추는 목이 쉬도록 갈라지는 소리를 자주 내곤 했습니다. 그 우마차도 한 옆으로 일테면 그 전차와 일테면 같이 일테면 가면서 우마차는 거기 일테면 사람이 타고 가고 또 전차는 전차대로 일테면 또 가고 여기 가면 잘못할 것 같으면 또 거기서 일테면 그 저기 이게 경적이라도 누를 것 같으면은 저기 우마차가 또 뛰어 들어온다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 참 유유히 그걸 저기 타고서는 이렇게 저기 우마차를 타고서는 이렇게 일테면 가는 풍경이라는 건 참 지금 생각 같으면은 참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우리가 희망의 거리라고 부르던 럭키 서울도 50년대가 끝날 때까지 그 궁색한 모습을 떨치지 못했고 2층 이상 건물도 원조가 없으면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장면이 바로 그때의 세종로통입니다. 오른쪽 끝 소순탑이 지금 태평로의 시계탑이고 그 맞은편 탑이 중부소방서 망로 그 왼쪽 검은 돔이 얹혀진 곳이 시청 그 앞으로 3층짜리 동아일보 건물이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 가로수단을 좌우로 길이 터 있지만은 오른쪽 궤도가 전찻길입니다. 1960년 6월 4.19가 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보기 위해 남대문 일대에 몰려든 환영인파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진귀한 손님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남대문밖에 없으니 남대문에 빼곡히 달라붙은 듯한 이 인파의 눌림에도 남대문은 온전했습니다. 60년대 중반이 돼서야 서울은 급속도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1층짜리 명동 유네스코 회관과
15층 건물인 조흥은행 본점, 31층짜리 3일 빌딩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빌딩의 거리. 럭키 서울은 서울 사람들을 급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은재는 얼마 안 가는 그 전차 싹 아끼느라 부러워했던 전차 타기가 답답하게 느껴졌고, 드디어는 전차가 교통의 방해꾼이라고 전차를 차버렸습니다. 전차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불과 15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성급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서를 잇고 눈에 띄는 모양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수도가 정비된 다음에 길을 닦고 건물을 세워야 했는데 건물이 먼저 들어서고 상하수도 시설이 뒤따랐기 때문에 고지대는 물론이고 평지라도 수돗물은 시간제로 배급됐고 산동네에서는 5원 하는 물 한 통을 10원 주고도 사 마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실어 나르는 급수차 발대식이라느니 생활필수품 창고 준공식이라니 하는 웃지 못할 행사가 구청마다 치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수도가 막혀서 비가 조금만 왔다 하면은 물난리를 겪어야 했고 그 바람에 동대문 성곽은 허물어지고 한강다리도 갈라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그렇게 가려야 할 것이 늘어나고 강조해야 할 것이 많았는지 서울 빌딩마다는 북창이 가려지고 세종로 네 거리를 꽉 채운 철탑판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국민학교 주훈 모양 불조심 강조 기간이니 기생충 박멸 강조 기간 같은 표판이 우리 머리를 내리누르던 그때. 그때라 해봐야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불과 7, 8년 전의 얘기입니다. 한강의 모래가 수십만 년 쌓여서 이루었다는 여의도. 해방 후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박사도 중국에서 돌아온 김구 선생도 조국의 첫 발을 디딘 여의도의 비행장은 이제는 흔적도 없어졌고 그 초라한 비행장 대신에 동양에서 가장 높다는 63층 빌딩이 들어선 오늘 럭키 서울의 주제였던 거리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노래가사가 아니고 오늘 우리 서울의 주제는 한강의 새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때는 한강 철교가 두 개밖에 없어서 일곱 개가 있어야 어떤 일이 있는데 이 450만이 서울을 피해 나가려면 7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다리가 7개 있어야 된다는 걸 유엔군 사령관하고 만나 얘기할 때마다 내 머리에 7개 다리를 언제 놓느냐는 게 번민으로 돼 있었던 거고 또 이제 지하철을 하려고 서울역 앞에 땅굴을 파면서 계획을 했지만 그때 우리 돈이 우리가 드는 돈이 외국 돈으로 2,500만 달러라고 선의가 되니 그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수단으로는 그때 의지를 못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파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서울에 지하철이 돼 있고 또 이제 강 건너로 새로 나왔던 여의도 발전돼가지고 국회의사당이 이제 남산에다 하려고 한 건데 거기로 가서 서 있고 여의도 발전된 걸 보든지 그때 여의도는 조그만 그저 한 비행 일본 사람들 비행장 하나 있었고 그건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중요한 우리 참 여러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발전된 현상이라는 건 참 금속의 감이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떨어진 군화 뒷창을 흙바닥에 끌고 다니던 절망의 발걸음. 국민도 가난하고 정부도 가난해서 국민도 나라도 창백한 얼굴로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리고 반도호텔과 뉴코리아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한번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젊은 군중의 그때 그 허상. 또 가려진 북창의 커튼과 광화문통 철제 아취의 구호가 무거워서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발걸음들은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부셔져 내리는 서울거리. 저 바쁜 걸음들 아래로 우리 고난의 그림자를 싣고 다니던 전차 대신 사방팔방으로 뚫린 지하철 위로 전철이 쉼없이 오가고 있고
오후 11시 반 우리들을 초조하게 했던 통행금지 시각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조차 기억 못하는 젊은이들의 반가마니 또 세월의 무상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전차와 따라지촌과 시청 앞 중국집 그리고 시계탑과 통금 사이렌 그 사연들이 내려앉은 태평로에 이 밤도 여전히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